난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한 7억 5천짜리 28평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오마카세 정도 때려주는 게 평범한 거 아니야? 평범의 기준 자체가 올라가도 없다. 거죠. 근데 요즘엔 또 달라서 그냥 30억으로 네. 바꿔야 될 것 같아. 10억 또 이제 좀 부족하다 느끼는 세상이 있잖아요. 좀 정상적이진 않은 흐름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사회 경제적 욕망이 뭐지? 라는 좀 질문이 확장이 돼서.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아,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불량불량한 책도 보이고 일단은 여러와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가들을 모시는 건 좋은데 다 좀 연배가 있다. 뭔가 좀 젊은 지식인을 만나고 싶다. 아니, 갈수록 바라는 게 많아. 이게 제가 진짜 어렵게 하는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우연히 기가 막힌 책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 숫자사회. 부제가 순자산 10억이 목표가 된 사회는 어떻게 붕괴되는가. 나를 보고 쓴 것 같아. 내가 10억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임의진 작가님 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사는 심영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의진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국제개발이라는 이런 분야에서 좀 일을 해왔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개발도상국의 이제 빈곤이나 불평등 좀 해소하는 일이고 또 국제기구에서 인프라 사업이나 뭐 직수공급, 뭐 주거 개선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코이카. 네, 코이카. 네, 코이카 아십니까? 저 코이카 가려고 하다 떨어졌거든요. 제 네. 친구는 가서 군대 면제 받고요. 저는 네. 떨어져서 이제 네. 현역 기동대 갔기 때문에 갑자기 병화기가 생각이 나네. 하던데. 네, 그런 기관에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일을 주로 했었고 국제개발 쪽에 이제 의제들이 불평등이나 교육이나 기후변화 이런 네네네네. 것들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잖아요. 그렇죠.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제들이 좀 다르지 않구나 그런 걸 좀 느껴서 그런 관점을 이제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들 좀 들여다보다가 이제 작년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 자체는 이제 국제개발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멘트가 자극적이에요. 네. 모두가 숫자로 검증되는 돈의 양에 사활을 건다. 자본 추앙 사회에서 벗어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 저도 이제 해외에서 주로 프로젝트를 하지만 해외에서 상주를 하다가 최근 몇 년은 한국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그 이전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돈이나 자산 뭐 욕심 안 부리시던 분들도 다 이쪽으로 좀 쫄려가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원래 안 그랬던 사람들도. 네. 그래서 신기하네. 처음엔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왜 그럴까? 갑자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가 궁금했던 게 저희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제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이렇게 줬고 있는데 사실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사람의 뭐 삶의 질이나 행복과는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란 건 없다라는 거죠. 개인의 경제적 혹은 금전적 자유라고 한다면 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를 누리면 맞아, 되는 건데 맞아. 마치 어떤 모두가 성취해야 하고 모두가 좇아야만 하는 맞아. 절대적인 목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맞아, 사실 맞아. 이 아까도 10억 썼지만 좀 상징적으로 그냥 10억이라는 숫자를 선택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아파트 가격 뭐 10억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엔 또 달라서 그러니까 개정판 나올 땐 30억으로 네. 바꿔야 될 것 같아. 10억 또 이제 좀 부족하다 느끼는 세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못 사요. 좀 정상적이진 않은 흐름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사회 경제적 욕망이 뭐지라는 좀 질문이 확장이 돼서 심화시켜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뒤처지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어. 중간 사랑, 뭐 그 중산층 기준, 자동차 선호 색깔 이런 얘기가 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안에 막 이렇게 막 도표도 막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든지 뭐 중간은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균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맞아. 이런 얘기를 정말 흔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인 강박이나 욕망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좀 어떤 중간이나 평균 뭐 가운데를 벗어나면 좀 특이하고 좀 유별난 사람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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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범위 안과 밖이라는 게 동등한 다름이라기보다는 네네.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뉘어서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양쪽을 비판하고 자기는 이제 이 중간과 평균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걸 확인하면서 이 안전지대 확인하면서 좀 안도하고 이렇게 된 좀 심리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핵심 가치가 정말 잘 산다 여기보다는 앞 뒤처지면 안 된다, 평균에 미달하면 안 돼, 여기 뒤떨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이게 더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게 자동차 선호 색깔에서도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하얀색이 압도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좀 무채색, 좀 눈에 튀지 않는 색깔을 선호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좀 동아시아 쪽이 좀 더 높게 나오거든요. 한중일. 네, 유럽이나 북미 이런 쪽보다. 어, 맞아, 맞아. 네, 이탈리아 얼마 전에 갔더니 막 네. 색깔이 막 형형색색이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 하나에. 평생에 차를 몇 번 안 바꾸잖아 사람이. 한번 사면 10년 됐으니까 제 첫 차? 제 첫 차 하얀색. 두 번째 차? 두 번째 차 검은색. 이거 1등 2등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저는 막 좀 빨간 거 이런 거 사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니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튀는 거 왜 하냐, 결정타가 있었어요. 결정타가 있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안 먹힌다고 그렇게 상처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SNS 분석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 보통 좋은 것만 보통 올리게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모습만 모이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비교를 하게 되고 좋아요 수에 좀 집착하게 되고 나만 빼고 왠지 다들 너무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맞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예전과 큰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면 SNS 없을 때는 우리 주변에 정말 지인들, 공적이나 사적이나 아는 사람들만이 비교의 대상인데 SNS가 있어버리면 평생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늘어난 거구나. 근데 좋은 모습만 보여줘 거기서는. 그 의미가 있네. 그러면은 그 비교에 대한 민감성이나 이런 우울함,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니까.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또 꼭 한국인만의 문제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저희는 좀 비교 기반 욕망이 좀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걸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좀 더 그게 크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요즘 젊은 세대분들의 인식을 조금 짚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 세대분들과 비교하면 예전 세대 짜증나. 나 예전 세대인데요. X세대. X세대. 저도 좀 경계에 있어서 이전 MZ세대는 아니긴 한데 잠깐만 MZ세대 아니세요? 아 근데 그게 뭐 하긴 MZ가 너무 넓어.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 네. 그게 현재 한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네. 다 들어가니까 사실상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좀 90년대생 이상부터 이하부터 맞아. 좀 봐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누렸던 것들 네네. 평범하고 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 텐데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보니까 네네.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평범하게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 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다, 출발점, 삶의 기본값이 좀 다른 것 같다.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한 7억 5천짜리 28평의 단지 안에 상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거.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오마카세 정도 때려주는 게 평범한 거 아니야?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평범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다. 네. 뭐 기회 자체가 부족한데 모두가 누리고 싶은 건 비슷하다. 그럼 경쟁이 치열하고 그 기회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라는 게 지금 공정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체제 자체를 사실 개인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아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삶을 쟁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딱 답이 떨어지는 걸로 해야 약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수시보다 정시로 없는, 네. 그러니까 공정한 게 시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남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말씀드렸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디서 왔을까를 나름 이제 추적을 해보다가 단순히 이제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 같은 것들이 최근에 현대사회에 들어서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어떤 역사적 뿌리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이게 최근 2000년대 들면서 이제 좀 자산 취득이나 소득 증대 쪽으로 좀 더 방점이 좀 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런 성공 방정식을 정규직이나 전문직 같은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간판을 획득하는 것과 그 아파트로 대표되는 자산 취득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 시대를 좀 봤더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가장 큰 성공은 과거 급제잖아요. 아, 그렇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 백성들의 대다수였던 농민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면 자기 땅을 갖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작농. 네. 소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소작률 내야 되잖아요. 자산 나죠. 네, 절반 내지 3분의 1 이렇게 내야 되니까 소작만 안 내도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내 땅. 그러니까 소작농 입장에서는 소원이 자기 땅을 갖는 걸 거란 말이에요. 자기 땅을 가진 후에는 당연히 그 땅을 불려나가고 더 소확량을 많이 하고 이런 거겠죠. 농민들이 가질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토지를 늘리고 수확량을 증대한다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자산 취득이랑 소득 증대거든요. 아, 비슷하네. 하나의 뭐 역사적 사실로 주장이 어렵겠으나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뿌리가 깊은 것일 수도 있겠다. 문화적으로. 네. 이게 정확히 뭔가요? 새로운 한국형 공동체? 국가 차원의 어떤 사회 안전망이 좀 부재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가족의 바로 밖에서 공동체가 있어서 좀 방파제 역할을 해줬는데 맞아. 그게 해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어쩌면 이미 해체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남들보다 좀 비교해서 이제 좀 난 거 좀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국가가 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가족과 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약하면 정말 돈밖에 없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뭐 주목한다거나 뭐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량화할 수 있는 맞아. 가치들에만 우린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맞아. 외에는 좀 평가절하를 하는데 맞아. 그럼 눈에 보이는 가치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뭐 불안함을 떨칠 수도 없고 그쵸.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도 없고 인정받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인정받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역성부에서 뭐 먹고 살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욕을 먹었거든요. 아, 그 말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 아래 깔려있는 불안이나 불신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이렇게 좀 힘들 때는 좀 기대거나 좀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가족 밖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외적인 네트워크. 그런 네트워크가 좀 다양하게 열려있으면 채널이 열려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그래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약간 불안을 약간 완화한다면 그리고 그런 데서 다른 가치를 조금 더 충족할 수 있다면 조금씩은 그래도 이런 현상이 완화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계속 이제 상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집에 옛날 보면 집에 무슨 뭐 응접실이 없잖아요. 보면 다 그냥 안방으로 모신다. 밥을 줘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머물다 가. 보면서 야 진짜 지금 같으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근데 작가님 말씀에서 어떤 접촉, 다채로움, 다양성 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좀 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한국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게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양성. 네. 비교를 하는데 정말 큰 문제는 비교 자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비교 기준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을 나누는 게 되게 일상적이고 좀 숨쉬듯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비교 기준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기준을 잴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일부 수량할 수 있는 가치 제외하고는 인간의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다 그냥 배제되고 틀린 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다양성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성공의 모습을 좀 더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있는 그대로 일단 존중받고 인정받는 토양을 만들어야 될 텐데, 뭐 감정 없이는 받아들이기만 해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여유를 가질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사회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좀 합의를 해나가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거는 좀 사회가 제시하는 사회적 기준, 이런 성공 경로를 따라가지 않아도 요즘 다른 삶을 살아도 좀 괜찮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다면 굳이 모두가 좁은 길로 몰려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성공의 모습을 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배려하고 존중하는 합의를 마련해나고 제도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거를 이제 아유 요즘 세태가 문제는 이렇게 읽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나는 어느 자리에, 내 커뮤니티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디딤돌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오늘 유익하셨죠? 오늘 임의진 작가님과 함께 나눈 숫자 사이의 이야기는 이걸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